아까 말씀드렸죠. 프랑스는 샹파뉴,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샴페인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죠? 같은 스파클링 와인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더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음료들이 나오는데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는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제 미국도 그 지적 소유권 거기에 가입을 되면서 더 이상 지금 신생 회사들은 못 쓰는데 옛날 회사들은 씁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미국에 가보시면 샴페인 미국산인데 샴페인이라고 써 있는데 C자를 소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안 쓰고. 그건 옛날부터 이미 만들어 오던 애들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지네가 그 법을 제정하기 전에 얘기니까 소급 입법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내둬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샴페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지방별로 이제 나라별로 용어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샴파뉴 지역 이외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크레망이라고 보통 부르고 저 빼띠앙이라고 부르는 건 저건 압력이 좀 낮은 애들을 저렇게 부르고요. 독일에서나 오스트리아 쪽에서는 젝트라고 부르고 이태리에서는 본래 스푸만떼인데 프리잔떼라고 부르는 건 저 압력이 좀 낮은 애들, 기압수가 낮은 애들을 우리가 프리잔떼라고 부르고 프란차코르타라는 건 이제 이탈리아 애들이 우리도 크레망과 샴파이뉴 그러니까 프랑스가 크레망과 샴페인이 구분되듯이 우리도 스푸만떼와 프란차코르타를 구분하고 싶어. 이래서 이제 만드는 애들이 저 프란차코르타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은 저 꺄바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에스푸모소라고도 부릅니다. 스페인에 원래 거품이라는 단어가 에스푸모소니까. 그다음에 미국 같은 이제 일반 영어권의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 테이스팅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기존 다른 와인과 똑같습니다. 시각, 후각, 미각을 느끼시는데 여기서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은 뭐가 다르냐면 거품의 크기와 거품의 지속성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가늘면서 오래 올라오는 애들 끊임없이 한 시간 뒤에도 심지어는 올라옵니다. 왜냐면 안에 압력이 높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오랜 기간을 숙성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거품을 보다 작게 만들고 압력을 높이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 거품이 굉장히 가늘어지면서 실같이 오래 올라옵니다. 한 시간 이상도 올라오죠. 그런 걸 이제 즐기시는 게 좋은 샴페인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왜냐면 잔 게 입에서 터지는 거하고 굵은 거품 입에서 터지는 거하고는 입에서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감이나 톡 터지는 느낌의 부드러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이 스파클링 와인 즐기시는 건 거품의 크기와 지속성을 같이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는 처음에 먼저 드신 거는 그 스페인의 꺄바입니다. 예. 꺄바고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품종이 다르죠. 스페인이다 보니까 마카베오라는 품종하고 사렐로라는 품종하고 파레이다라는 품종으로 세 가지로 애들은 만들어집니다. 보통 뭐 이것 중에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대개는 이걸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지역에서도 스페인 웬만한 전역에 얘들은 이제 꺄바라는 이름을 허용을 해주는데 주로 유명한 지역이 페네데스 지역이라고 해서 카탈로니아 지방 있죠.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근처. 예. 그 지역이 이 꺄바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샴페인은 가성비 최고인 걸로 디켄터지가 선정을 해갖고 저희도 이거 수입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신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꺄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걸 보시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린 꺄바는 샴페인 방식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근데 값은 쌉니다. 왜? 사람들이 샴페인은 비싸게 쳐주고 얘는 좀 싸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지상 얘는 싸게 해야 팔리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이파이직 이게 샴페인이죠. 네, 여기에 제일 고급 샴페인이 레어라는 게 있고 네.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모에샹동 그죠. 여기 돈페리놈도 있죠. 요거는 네. 이제 아르망드 브리냐기라고 여러분들이 스페이드 그려져 있죠. 카드에 스페이드 네. 이건 지금
그 제이지라고 여러분들 그 힙합 가수 있죠, 래퍼. 그 친구가 이거를 이 브랜드를 지금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너리를. 예. 까띠에르라는 집안이 만드는 와인인데 그걸 이제 그 친구가 이걸 사게 된 일례가 배경이 뭐냐면 이걸 사들인 배경이 뭐냐면 본래는 힙합가 미국의 힙합 가수들이 크리스탈 샴페인을 좋아했답니다. 그걸 많이 먹었는데 2004년인가 2006년에 6년에 이제 그 크리스탈 샴페인 매니저한테 그 와인 잡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기자가 당신이 이제 미국의 힙합 가수들이 이 크리스탈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생산자인 그 대표가 그 매니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설화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거 뭐 샵에 있는 걸 그들이 사 먹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라는 스타일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힙합, 미국의 힙합 가수들은 안 그래도 대부분이 이제 그 유색인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여기에 인종차별까지 오는데다가 음악 장르를 무시하고 인종차별까지 온다고 이 사람들 피해의식을 느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그거 안 먹어 뭐 이러는 찰나에 2006년도에 그 제이지가 새로운 그 음악을 하나 발표합니다. 음반을. 발표할 때 마침 얘도 이제 그게 화가 나니까 프랑스 가서 찍으면서 그때 이 샴페인을 뒤에 배경에다가 잡아넣어 놓은 겁니다. 그 노래 부르는 어디 뮤직비디오 안에.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한 거예요. 어? 야, 저거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 먹으려고 드니까 2006년도에 첫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타이밍 잘 잡은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먹고는 싶은데 아직 안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열광을 하다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얘가 쭉 뜬 거죠. 그러면서 얘가 만든 지 3년 만에 또 그 유명한 샴페인만 평가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또 천종을 놓고 테스팅을 했는데 얘가 또 넘버 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열광을 해서 쭉 마시다가 2014년도에는 드디어 그래? 그럼 내가 사드리고 말지 뭐 이러면서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신문에나 언론에 나와서 왜 승리가 운영하는 바에서 왜 그 클럽에서 뭐 폭행 사건 나고 뭐 마약이 있는 둥 없는 둥 뭐 이런 얘기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그 승리가 그 클럽 만들고 그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세트 메뉴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만수르 세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1억짜리입니다. 근데 사실 외국 애들은 더 비싸게 먹습니다. 모나코에 와서 하루 저녁에 10매덕을 쓰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이것만을 가지고 먹어서. 그러니까 물론 한 병 아니죠. 여러 병, 뭐 큰 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병을 마신 거죠. 그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야, 1억짜리 먹었다 그러면 그냥 가십으로 웃고 넘어가야 될 일을 우리는 이제 전투적으로 덤비죠. 야, 지금 상황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 부의 불평등을 그렇게 먹고 즐겨도 되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묘한 그런 기류들이 남아있죠. 지금 다행히 자동차에 관한 거는 없어졌지만 옛날에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 불과 되기 전에만 해도 지나가는 BMW에 돌 던진 사람들 많습니다. 긁어놓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일 없죠. 최소한 자동차는 벗어났습니다. 자,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용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무쏘라는 게 이게 저기 거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샴페인, 샴파니 지방에 생산되는 거 다른 지역은 크레망이라고 부르고 이게 크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 다음에 빼띠앙은 뭐냐면 2.5기압 이하짜리들입니다. 기압이 좀 낮으네. 그럼 이 빼띠앙을 그럼 이탈리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프리잔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보통 달다리 와인 모스카토 다스티 있죠. 그런 애들은 이탈리아 쪽으로 보면 얘들은 프리잔테가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스푸만테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면 프리잔테라고 압력이 낮아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프란차코르타 애들은 우리도 샴페인처럼 따로 불러줘 해갖고 지금 롬바르디아 평원에 프란차코르타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 샹파뉴 지역처럼 그 자기들이 만드는 스푸만테는 프란차코르타라고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깨바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통 얘네 말로 에스푸모소는 그 거품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호주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저희 회사 아영 저희 모회사가 수입하는 와인인데도 이렇게 거품 나는 와인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르케제 안티노리 그 퀴베로얄은 아마 여러분들 오늘 네, 드시는 거에 들어있죠. 시음주에. 그 다음에 아르망드 브리냥 아까 드미색이라고 불렀던 애가 있고 콜데살리체는 프로세코입니다. 네. 그 다음에 디아블로 오늘 이것도 드실 텐데 이건 칠레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당장 페인은 샴페인입니다. 이거 영국 황실에 납품, 왕실에 납품되는 7개 샴페인 회사 중에 하나가 만든 와인, 샴페인이고요. 이거 그 어니스트램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얘도 샴페인입니다. 근데 샴페인 중에서도 아까 유명 브랜드가 쭉 있었잖아요. 얘들은 우리가 통상 샴페인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대기업들. 얘들은 뭐냐면 남의 내 포도밭뿐이 아니라 남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도 내가 사서 양조를 합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NM이라고 부릅니다. 생산자 중에서도 분류가 NM. NM 뭐 그 네고시앙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발음이. 그래서 요까지만 하고 잠시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니스트레미처럼 자기 밭에서 나는 걸로 자기 양조 시설에서 양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우리가 저 RM이라고 부릅니다. 예, 레콜랑트 마니플랑인가 뭐 해서 R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내 포도밭에서 나는 것만으로 만드는 애가 있고 남의 포도까지 사와갖고 만든 애가 있는데 둘 다 맛이 다르겠죠. 왜냐면 남의 포도밭에서 사는 건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 모든 매년 비슷한 맛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RM인 애들은 내 포도밭에서만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때루아를 최대한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느 작황이 좀 나쁜 해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는 조금 갖고 있지만 대신 재미는 뭐냐면 얘들은 독특한 샴페인이라는 거죠. 그 지역만의 그 때루아만을 살린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레미 같은 경우는 그랑꾸리 포도밭에서 그 샹파뉴 지역에서도 그랑꾸리 포도밭에서만 나는 걸로 자기가 그 피노 누아르만 만듭니다. 예. 그래서 맛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는. 예.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룩벨레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로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까바 같은 FC 바르셀로나의 축구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라벨. 예. 그 FC 바르셀로나 거기 까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이파지 레어고요. 산테로라고 이건 이탈리아에서 만든 스프만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모네 페브르 크레망드 브르고뉴라고 나오죠. 이게 왜냐하면 브르고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샴페인이라고 못 쓰고 크레망이라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임 골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모스카토 다스티의 그 모스카토류의 아까 프리잔테라고 불렀던 약 8% 그 스파클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으로 이건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낸 젝트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한때 오스트리아 황실에 납품됐던 회사가 만드는 그 젝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르망드 브리냑 브리골드가 있고 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뉴질랜드에서도 만듭니다. 오이스터베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퀴베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이스터베이가 만든 로제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각국에서 다양한 와인들이 스파클링 와인 생산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 샴페인, 그 와인은 거품이 있고 없고 둘로 나뉜다. 그죠? 근데 거품이 있는 경우에 거품을 잡아두는 방법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탱크 방식이라고 부르는 샤르마 방식이거나 보통 샴페인 방식이라고 부르는. 그죠? 근데 그걸 다른 나라에서는 샴페인 방식으로 못 쓰니까 그 말이라는 용어를 못 쓰니까 트레디셔널 방식이라고 트레디셔널 메소드라고 이름을 쓴다. 라는 것까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 샴페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제일 복잡한 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는 당장 페이라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샴페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샴페인인데 이 당장 페이는 당장이라는 장인어른과 페이라는 사위가 만나서 운영되고 본래 장인어른 집에 장가를 무지 잘 간 거죠. 페이라는 애가 장인어른이 본래 샴페인 집안이었는데 가서 이제 같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 왕실에
7개 샴페인 회사가 납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회사입니다. 이거 만드는 회사가. 물론 요가 브랜드가 달리에서 들어가는데 영국 황실 납품되는 거고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농담 삼아 이렇게 합니다. 이걸 옛날에도 한번 봤지만 모든 모임에서 리셉션주로 얘를 먼저 씁니다. 회비를 받아야 될 경우에. 그래서 이거 당장 페이니까 빨리 돈 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그냥 돈 내라고 하기 좀 뭐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를, 얘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샴페인 치고는. 그러면 얘를 쓰시면서 이제 모임에서 회비 받기 좀 뭐 하시면, 우리 돈 받기가 한국 사람들 묘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 당장 페이 먹으면서 지금 같이 농담 삼아서 돈 내시라고 이러면 쉽습니다. 이거 당장 페이입니다. 이러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그렇게 이름도 외우고 기컴 하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일본 라쿠텐이라고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있죠. 거기에서 제일 잘 팔리는 베스트 샴페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를 만드는 품종이 피노누아, 샤르도네, 피노뮤니에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데, 얘는 피노누아 비중이 제일 좀 더 높네요. 그죠? 여기 나오는 설명 이런 거 별로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게 최고입니다. 남이 뭐 느낀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나 못 느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느끼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아까 그 처음에 뭐 드셨던 까바하고 지금 드셨던 이 당장페이하고는 당도는 어느 게 더 단 것 같으세요? 처음 게 더 당도가 달게 느껴지세요? 예? 첫 번째 게 더 달게 느껴지세요? 네, 저는 두 번째 게,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처음 거하고 두 번째 게 지금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같이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처음 거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맛이 좀 더 상큼하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또 건너갑니다. 와우, 이 그림 좋죠? 보통 우리 저 결혼식장에 가면 저 위에서부터 쫙 부어서 내려와서 먹는 그 샴페인 그거죠? 샴페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3기압 이상인 것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으로 한다. 샴페인 방식은 병 속에서 2차 발효를 한다. 이게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웰컴 샴페인 나오네요. 자, 그래서 샴페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얘들이 왜 비싸게 받느냐. 똑같은 샴페인 방식으로 만드는데 왜 얘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냐 하면 이런 이미지를 얘들이 갖고 오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그죠? 제도상에서도 먼저 우선 얘들이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존엄적이고 귀족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정통성이 정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샴페인하면 뭔가 세련되고 고상한 취미도 느껴지고 호화로움과 성공의 표시도 느껴지고, 그죠? 파티나 축제에서 나오고 즐거움의 표시되고 기쁨과 쾌락, 미술, 삶의 뭐 가장 격렬한 감정적인 표현도 되고 맛볼 것 같은 효과를 지닌다. 뭐 이렇게 근사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스파클링 와인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샴페인이 지금 최근 한 8년 사이에 시장 비중이 수입 규모에서 옛날에 한 5% 수준이었습니다. 4, 5% 수준밖에 안 되던 애가 지금 1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입 규모 비중이. 그 정도로 이 스파클링 와인 비중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높은데, 그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금액적으로 보면 샴페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모의상등 들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샴페인은 17세기에 돼서야 개발된 와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이 누구냐면 모에샹동 앞에 있는 돈페리뇽 수사입니다. 예, 동상인데, 이 돈페리뇽이 사실은 샴페인을 발명한 건 아닙니다. 예, 그전에도 이미 있었고, 이분은 샴페인을 만들러 간 게 아니라 터져버리는, 봄이 되면 병이 터져버리는, 그리고 폭발해서 다른 와인들 다 못 쓰게 만드는 그걸 막기 위해서 폭발 방지로 갔던 분이, 오, 이거 어느 날 샴페인을 먹어보니까, 스파클링 와인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페리뇽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서 와 보시오. 나는 지금 별을 마시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전설 같은 신화가 나려옵니다. 그래서 이 모에샹동은 앉아서 돈 벌고 있죠. 돈페리뇽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죠? 사실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 여인, 이 후덕하게 생긴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베브클리코입니다. 이분이 왜 이 샴페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냐면, 홀로 돼서 그러신지 몰라도,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돈은 있고 홀로 되신 분이다 보니까 연구를 너무 하셔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그 효모 제거하는, 앞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옛날에 여과 기술이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효모를 제거하는 기술을 이분이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그 샴페인의 역사에서 저 없어질 수 없는 두 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천국 불과 17세기에 개발은 됐지만 그 1927년에 돼서야 샴페인 지역이라는 걸 선포하고 샹파뉴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독점을 갖고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여기가 샹파뉴 지역입니다. 파리 위에입니다. 파리보다 조금 위의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언제냐면 위도상으로는 49도입니다. 북반구에서 와인이 그 생산되는 지역은 벨트가 어디냐면 북이 그 30에서 북이 50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들어가죠. 와인 생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기후 조건이 반대기 때문이었습니다. 와인 생산되는 지역은 북위에서 그 벨트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겨울에 우기고 여름에 건기인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는 겨울에 감기가 많이 앓는 이유는 겨울이 건기입니다. 우리는. 그죠? 원래 감기 바이러스들이 20도씨 이상일 경우고 습도가 40도인가 50%인가 이상 되면 바이러스들이 못 산답니다. 감기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왜 대개 가습기 틀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기 바이러스들이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가습기를 가정에서 방 안에 그 키라는 겁니다. 그 사무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습도 조절만 잘해도 바이러스가 못 삽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49도에서 제일 북단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같은 품종밖에 못 키우는 거죠.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을 못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소위 말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49도에 위치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쪽 한계선 근방에 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요 위에 독일 애들도 키우기는 하는데 예. 거기는 그래서 리슬링밖에 품종이 그렇게 제한되는 거죠. 추운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샹파뉴 토양은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입니다. 이거 초크 예. 우리가 토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백악질 시대에 생긴 토양이고 요 밑에는 무슨 암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 유럽에서 보통 들은 라임스톤이라고 부르는 왜 오렌지 색깔 돌 있죠. 그 돌들이 이 바닥에 있고 그 위에 초크 그 토양, 석회질 토양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토양들 덕분에 배수가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좋은 포도 품종들이 샤르도네 같이 힘든 애들이 거기서 잘 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샴페인을 만들어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샴페인 포도 품종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레드 품종, 피노 무니에, 피노 누아라는 두 가지의 레드 품종과 샤르도네라는 화이트 품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화이트 품종만으로 만든 걸 샤르도네만으로 만든 걸 우리가 블랑드 블랑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블랑이 불어로 하얀색이라는 뜻이니까 화이트로만으로만 만들었다가 되고 블랑드 대신에 누아르도 있겠죠. 누아가 뭐냐면 누아르가 블랙이란 뜻입니다. 그거는 이런 레드 품종만으로 만든 애를 블랑드 누아르라고 부릅니다. 대개는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들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식사하시면서 또 드실 샴페인 그 스파클링 와인이 이번에는 이제 데블스불이라고 이건 칠레에서 만든 샴페인 그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얘는 보시는 것처럼 샤르도네가 85%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당장페이하고는 반대죠. 당장페이는 거꾸로 피노누아가 80%였는데 얘는 샤르도네 85%에 피노누아가 15%고 피노무이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마셔보고 이게 가성비 무지 좋은 와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와인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쭈뼛할 정도로 산도가 좋고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스파클링 와인인데 가격도 되게 착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금메달까지 따내옵니다. 되게 잘 만든 애고요. 이 데블스
여러분들 여기는 데블스불이라고 하지만 디아블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악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콘차이토르라는 칠레 최고의 그러니까 최대 회사, 최고는 아니죠. 규모가 제일 큰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샴페인인데 이 디아블로라는 시리즈를 얘는 왜 만들었냐면 옛날에 이제 그 와인 저장고에 일하는 인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와인을 훔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건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여기 악마가 산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진한 옛날의 사람들은 믿었겠죠. 야, 악마가 사는데 더군다나 어두컴컴한 지하 저장고에 그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악마가 산다고 그러 갖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잘 거기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와인도 지키고 오랫동안 조용히 또 잘 숨도 쉬고 해서 좋은 와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디아블로라고 얘들이 아예 그 시리즈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적인 데일리 와인으로 되게 가성비가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하는 예,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아까 따라 드린 거하고 지금 따라 드리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어떠세요? 당장 페이하고 지금 얘하고는 포도 품종이 반대로 갑니다. 하나는 샤르도네가 더 많고 하나는 피노누아가 더 많고 앞에 제일 먼저 드신 건 어차피 스페인 포도 품종이라서 그거는 이거하고 조금 비교하기가 좀 그렇고요. 저도 데블스불이 지금 조금만 갖다 주실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샴페인 지방에서 샴페인 만들 때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화 제가 하나 보시라고 그랬죠. 백투 더 버건디라고 영어로 나왔고 우리나라 말로는 부르고뉴 뭐 내 고향에서 찾은 부르고뉴에서 찾은 내 인생인가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수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얘네들 손으로 수확하지요. 이렇게 해서 날아갑니다. 담아서 이제 갖고 오면 이렇게 이게 앞차기입니다. 여기 담아서 이렇게 담아놓죠. 담아서 이걸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압착을 합니다. 즙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즙만 넣는 거죠. 껍질을 넣으면 색깔이 우러나니까. 그래서 로제 샴페인은 바로 이 껍질을 잠깐 담가두면 색깔이 빠집니다. 그게 로제 샴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통해서 발효를 합니다. 발효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제 블렌딩을 어떤 비율로 할 건가. 각자 품종별로 발효를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율로 뭐뭐뭐를 몇 대 몇으로 섞자 이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병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율이 정해지면 병입을 해갖고 이렇게 안에다가 아까 띠라주라고 그래갖고 아까 이스트하고 설탕을 조금 섞어서 같이 병 속에 넣어놔갖고 숙성을 시킵니다. 최소 샴페인 같은 경우 15개월. 빈티지 샴페인은 아까 3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대개는 그거 이상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라운 캡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 사이다 병 뚜껑처럼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고에 들어가면 이렇게 샴페인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삐빼뚜루라고 이제 걔들 부르는 애들인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숙성시켰다가 여기서 이제 그 앞에 효모를 앞으로 모아가는 병 입구 쪽으로 모아가는 과정을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눕혀놨다가 점점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손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에 뭐 회사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네 번 이제 들어가서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돌려놓는 겁니다. 되게 동작 빨라요. 바바바바바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4분의 1 정도씩 쭉쭉쭉쭉쭉 뭐 돌려놓고 다시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돌려놓고 해서 이제 가는데 이게 점점 돌리면서 깊이 들어갈수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앙금이 점점 쌓인 거죠. 이게 효모 죽은 효모 찌꺼기입니다. 그 쌓여서 입구 쪽으로 점점 내려오게 되죠. 계속 돌리면서 찌꺼기 모으게 하는 게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돌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계로 돌립니다. 아예. 점점 기계화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일손이 점점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수평으로 돌리기 시작해서 점점 세워가면 나중에 거의 수직으로 섭니다.
그럼 요 끝에 이제 모여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돼서. 모여있게 되면, 끝에 이렇게 모여있게 되면, 이렇게 끝에, 병 끝에 모이게 되거든요. 요걸 이제 얼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28도 정도에서 액화질소 같은 딱 잡아놔갖고 얼려갖고, 요걸, 여기 얼게 되면, 세워서 요 뚜껑을 딱 따면, 딱 따는 순간 이게 안에 있는 내압 압력에 의해서 이 얼음 덩어리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샴페인도 같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샴페인을 보충을 해주는데, 보충해주는 건 이렇게 자기들이 도자지에 필요한 리저브 와인은 별도로 큰 탱크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빠져나온 것만큼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이렇게 큰 창고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큰 오크통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요게 지금 여기서 따갖고 병입해주는, 그 추가로 도자주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원액을 이제 예를 들면 요 원액에다가 설탕을 몇 프로를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도하는 여기 남아있는 잔당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당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게 저기 비옷 비슷한 거 입고 있잖아요. 티니까.